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. Right now.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여야 잠룡들 있죠? 여야 잠룡들. 뭐 여러 경영이 있겠죠? 응? 아, 이런 경영들이 주장하는 거는 전부 포퓰리즘이에요. 왜 포퓰리즘이냐? 꼭 이분에 잊지 말고 알아놔요. 580조라는 국가 예산을 하나도 절약하지 않고 그거 다 불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포퓰리즘이야? 맞아, 맞아요. 이거요. 삼성그룹의 회사가 60개가 있다고 가정하자고.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4년 동안에 국가가 적자 번 돈이 국채가 늘어난 게 360조야. 그러면 삼성그룹 60개 회사가 4년간 문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360조 적자를 봤다고 해보자고. 삼성그룹 없어졌어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그 임원들 전부 모가지야. 맞아, 맞아요. 회사 다 들어먹어버린 거야. 회사 자본금 360조 있을 수 있어요?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국영기업체 가지고 4년간에 360조의 빚이 늘어났다. 나는 이런 정치 안 합니다. 이게 뭐냐? 예산을 줄이지 않고 선거 때가 되면은 코로나다 뭐다 핑계 대가지고 여기다가 몇십만 원을 보태. 맞아, 맞아요. 10만 원, 20만 원 뭐 이렇게 코로나 자금 주죠. 이거는 줄이지도 않고. 맞아, 맞아. 이게 포퓰리즘이야. 그러니까 나라는 빚더미에 들어가는. 그것뿐이 아니에요. 흥청망청 국영기업체 퇴직금 아무 별 일도 안 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뭐다 뭐다 농공행상으로 와가지고 퇴직금 받아가고 회사 다 말아. 국영기업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손봅니다. 아시겠어요? 어떻게 국가가 4년 동안에 360조 빚이 늘어납니까? 360조 벌어도 센잖아. 맞아, 맞아요. 이게 만약에 삼성그룹 같았으면,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삼성그룹 문 닫았죠? 잘 들으세요. 이 국가라는 이 여기에 안주해가지고 나라 말아먹는 놈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.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우리가 이 모양 고생하는 거야. 무슨 이해가죠? 그러면 허경영은 왜 포퓰리즘이 아니냐? 허경영은 왜 포퓰리즘이 아니냐? 580 중에 150조만 써. 국가 예산을. 몇 프로 줄여요? 70%를 줄여. 이거 주겠다는 거야. 포퓰리즘이야? 아니야. 포퓰리즘인가? 아니야. 우리가 쓰는 이 돈을 싹 줄여버리겠다는 거야. 150조만 가지고 나라 살림을 살고 70%를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야. 이게 포퓰리즘인가? 이 사람들은 10만 원만 쓰겠다 주겠다고 해도 이건 포퓰리즘이고, 허경영은 1억을 주겠다고 해도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야. 맞아, 맞아. 얘들은 국회의원 월급 그대로 줘. 국회의원 후원금 그대로 받아. 그래 안 그래? 선거할 때 정당에 돈 몇백억씩 지원해. 이게 뭐 하는 짓이요?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래. 미국 같은 데는 지원 안 해줘. 자, 허경영이 되면 그런 거 다 공제하니까 150억이면 돼. 150조면 나머지 돈 많이 남죠? 거기다가 또 경영을 잘해가지고 한 400조가 플러스 돼. 800조 정도가 남아. 맞아, 맞아. 이거 70% 절약한 거에다가 플러스 또 400조가 되죠? 그럼 800조를 가지고 줄 수가 있지. 그럼 내 말은 포퓰리즘이야? 용돈을 국가가 아껴가지고 국민한테 주겠다는데 그게 포퓰리즘인가? 이 사람들은 자기들 국회의원들 월급 하나도 안 줄여. 나는 100명으로 줄여. 무보수야. 명예직이야. 다 지자체 없애. 해결돼 안 돼? 지자체도 무보수야.
지자체 단체장 임명제야. 선거 없어. 선거 비용 1조 전략해. 뭐 전략이 말도 못하게 많죠. 그래가지고 그 돈을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 포퓰리즘 아니야. 맞아 안 맞아? 허경영은 1억을 준대도 포퓰리즘이 아니고 얘들은 10만 원만 준다고 그래도 포퓰리즘이야. 포퓰리즘이 뭔지 알겠죠? 그래서 허경영과 허경영의 참삼정책은 포퓰리즘이 없어. 확실히 알아나요. 허경영의 정책이 오리지널로 이것이 어릴 때 40살 때 만든 거야. 그러면 나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만화로 그려놨잖아. 응? 내 만화 그 한 영상 하나 띄워봐. 만화로 다 그려가지고 뭐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거를 30년 전에 이미 설계도를 다 만들어놨어. 다 수도는 어디다 뭐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다 만들어가지고 그 청사진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. 맞아.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30년 동안 대통령을 준비하면서 정책을 태어날 때부터 준비해왔던 자고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그냥 총리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슬슬 한번 대통령이나 나가볼까나 뭐 이런 식으로. 맞아 맞아. 어디 뭐 하다가 공무원 하다가 뭐 셸이 탄 지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대통령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지. 그런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저 허경영의 공약 뺏기는 수밖에.